평창군이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평창군은 내년 상반기에 도시가스 공급 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을 강원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평창은 인구 밀집도가 낮고 지형 특성상 가스 보급 비용이 커서 민간 사업자가 투자를 기피해 왔지만 지원 조례로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도내 도시가스 평균 보급률은 56%지만 평장군의 경우 7.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